여러분 파리올림픽 잘 응원하고 계십니까? 많은 선수들의 활약으로 밤마다 도파민 터지는 이번 올림픽에 네 발 달린 한국 선수가 출전의 화제입니다. 라따뚜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렇죠! 네! 금메달! 모두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 열 번째 금메달! 여러분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잘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해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 때문에 매일 밤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잠 못 드는 동민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아, 그렇지. 주몽 오빠, 하늘에서 보고 있지? 언니들 식점으로 탕탕 후루후루. 애지 언니, LA 땐 나도 따라갈게. 올림픽 열기에 힘입어 운동을 시작한 동민들도 부쩍 늘었다는데요. 4년 뒤엔 내가 동민 최초 국가대표. 너도 나도 올림픽 국대가 되겠다는 동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진짜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동민이 있어 화제입니다. 아니 누가 말도 안 하고 올림픽을 나갔대. 그래서 그게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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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능수능란한 네발재간의 위풍당당한 자태를 자랑하는 국대의 정체는 바로 2024 파리올림픽 승마 마장마술 부문의 델몬테 선수. 안녕하세요. 파리에서 한건 하고 온 델몬테입니다. 델몬테 군은 지난 7월 30일 파리올림픽 마장마술 예선전에서 화려한 연기를 펼치며 기량을 뽐내고 돌아왔는데요. 마장마술, 마술쇼 같은 건가? 최연우, 이은결, 해리포터, 델몬테 렛츠고! 마장마술은 승마의 한 종류로 모래판 위에 피겨스케이팅이라 불리는 말민들의 주특기 종목인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델몬테 군이 펼친 마장마술 연기를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짝꿍 인간 선수와 함께 경기장으로 입성하는 델몬테 군. 비장한 표정과 함께 스텝을 밟으며 침착하게 연기를 시작합니다. 긴 앞다리를 쭈악쭈악 뻗으며 시원시원한 발굽 재간을 선보이더니 옆으로 걷고 뒤로 걷고 사뿐사뿐 슬릭백 기술도 선보이는 델몬테 군. 심지어 김연아 선수 뺨치는 기막힌 턴 기술까지 각종 고난도 기술을 소화하며 기량을 뽐냅니다. 델몬테 오빠, 그저 고트! 멋진 경기를 선보인 델몬테 선수는 최종 점수 70%, 예선 5위를 기록하며 한국 승마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델몬테, 나의 사랑, 나의 빛, 나의 어둠, 나의 삶,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기쁨. 다음 올림픽 때 델몬테 중계 안 해주면 그때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비결이 무엇일지 인간 파트너인 황영식 선수에게 직접 여쭤봤습니다.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요. 제가 사람이고 제가 기승자라고 해서 나한테 무조건 맞춰야 되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친구는 싫어. 나 안 할래. 말로 태어나서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올림픽에서 환상 케미를 보여준 델몬테 군과 황 선수. 그런데 둘이 만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른쪽은 엥, 둘이 10년지기가 아니라고? 말도 안 돼. 두 선수가 작년에 만나 올해 올림픽에 출전한 데에는 사실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도쿄올림픽 이후로 파리올림픽을 위한 말을 데리고 왔었는데 블루베리 드림이라고. 근데 저랑 한 2년 정도 호흡을 맞추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고 처음엔 예민하고 고양이같이 새침했다는 블루베리 드림씨. 영식씨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열었던 드림씨는 점점 좋은 선수로 성장해 갔다는데요. 하지만 배앓이라는 질병을 앓다가 결국 당근별로 돌아가게 된 드림씨. 블루베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만난 말이기 때문에 애정을 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델몬테한테도. 그러니까 델몬테도 이런 사랑을 처음 받아봤는지 처음엔 조금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강아지처럼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기만의 뚜렷한 주관도 저희한테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델몬테 군이 짧은 기간 폭풍 성장한 비결은 무자비한 채찍질이 아닌 사랑과 존중이었습니다. 블루베리 형아, 하늘에서 보고 있지? 올림픽 이후에 조금 풀도 뜯고 좀 편안한 삶을 좀 살게 해주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네.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전 계속 준비할 거예요.
잠깐 잠깐 편안한 삶이라니. 델몬테 형, 설마 벌써 은퇴는 아니지? 난 오빠 포기 몬테. 몬테 오빠를 LA로. 델몬테 씨, 그리고 황영식 선수를 꼭 다음 올림픽에서도 볼 수 있기를 저 라따뚜이 기자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가족을 찾는 안타까운 사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 얼굴을 유심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8월 5일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서 실종된 마루의 행방을 알고 계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미용을 해 정돈된 흰색 털을 가지고 있으며 이름이 적힌 목걸이를 착용 중입니다. 마루를 발견하시면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영암군 영암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마루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 목격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영상, 사진과 함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니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 그리고 내 GPS를 집사가 추적할 수 있도록 멍플워치를 착용하신다면 안심하고 외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한 동민이 갑자기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댕기머리 개미 기자 소식 전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동물원. 그곳에서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일이 생겼다는데요. 하루아침에 나타난 순백의 무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군. 지난 5월 청주 동물원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생명체 등장. 아니, 제가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하얀 솜털이 어찌나 귀티가 나던지 그런 건 난생 처음 봤어요. 사육사가 출근하다가 놀라서 저 밥 주는 것도 잊었다니까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 듯 동물원 출입문 앞에 갑자기 등장한 조맨 두 마리. 우유빛깔 뽀얀 깃털과 푸르른 바다를 연상케 하는 파란색 알실도. 도톰한 부리까지 갖춘 이 조민은 다름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종 펭귄 찌르레기였습니다. 눈 떠보니 청주동물원 앞이야. 멸종위기종이면 만나기 짱짱 힘든 조민 아닌가요? 근데 네가 왜 길바닥에서 나와? 몸길이 약 25cm, 몸무게 100g. 주로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서식하고 있는 펭귄 찌르레기 조민들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흔히 볼 수 없는 킹왕짱 울트라 초특급 희귀 조민인데요. 나는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어? 예쁘다. 단지 예쁘다는 이유로 인간들에게 무분별하게 포획돼서 자연에 남아있는 개체가 100마리도 안 될 정도로 씨가 말라버렸다는 이 조민이 대체 어떻게 청주 동물원에 등장하게 된 걸까요? 뭐 가끔 이제 토끼나 뭐 앵무새 거북이들 새끼 동물을 데려와서 키우다가 너무 커졌거나 아니면 이제 사정이 생기셔서 동물원에 뭐 가끔 맡기시는 경우는 있었어요. 뭐 이런 이제 외국 찌르레기는 이제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학술 연구 목적이 아니면 기를 수도 없고 폐사한 경우 환경청에 신고까지 해야 하는 귀하디귀한 몸을 누군가 동물원에 버렸다는 겁니다. 이 나쁜 인간들, 동물권 침해 오졌다리. 근데 청주 동물원의 온주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연에 방생하면 생태계 교란이 될 수 있다는데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검역 과정을 거친 후에 큰 이상이 없으면 보호시설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후에 안 맞는 한국에 와서 좀 고생을 했을 것 같고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찌르레기한테는 가장 좋은 일 아닐까 싶습니다. 신경 써준 덕분에 난 잘 있다고. 돌봐줘서 땡큐. 이렇게 펭귄 찌르레기 조민 외에도 멸종 위기종 동민들을 불법으로 사육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동민들은 본래의 서식지에서 살아가야 하는 법. 불법으로 사육은 절대 네버에버 금물입니다. 그렇고 말고 내 몸에 손 떼지마. 소름 끼치니까. 아무쪼록 펭귄 찌르레기 조민들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새거 차지해서 행복한 조생살기를 바라겠고요. 멸종위기종 동민들 더 이상 동권 침해당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땡기 머리케미 기자였습니다. 에어컨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후덥지근 너무나도 뜨거웠던 이번 주 날씨. 주말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에 따라 구름수가 왕창 낄 예정입니다. 그치만 방심하지 마십시오. 최고 기온 무려 35도. 짜릿하게 더울 예정이니 산책 나가실 여러분, 젤리 절대 지켜. 낮보단 밤에 나가길 추천드립니다. 그치만 변덕 그득한 빗줄기 녀석이 불시에 찾아올 수 있으니 가슴에 배변 봉투와 함께 우비도 품고 외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겁대기 기자였습니다. 별별 소식을 전해주는 게시판 보시면서 오늘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애동이들 고맙습니다. 뭐해? 뭐해 정수? 준비하시고 써세요. 아!